오늘 먹을 음식은 닭갈비 바로바로 시작할게요. 아 곰티님 100개로 팩으로 가입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일단 하나 먹고 생각합시다. 와 이거 너무 빨갛게 보이나? 약간 좀 지옥에서 온 비주얼이긴 한데 닭고기 하나만 먼저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. 와 이마트에 양념되어 있는 닭갈비 사와가지고 집에서 애호박 좀 넣었어요. 깻잎도 살짝 뿌리자. 병진 용사님 오이고추 어디갔어요? 짜잔. 머리에 수직으로 물 맞은 듯. 아니야 이거 헤어스타일 몰라요 여러분? 제가 여자친구랑 밤에 같이 영화를 봤거든요.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뭔가 나도 하고 싶더라고.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어요. 형 뒷머리 좀 깔끔하게 됐어? 그냥 이렇게 해. 어? 아 근데 뒷머리가 많이 좀 조잡한 거예요? 이거 다음엔 머리 자르러 갈 때 뒷머리 좀 밀게. 모자를 쓰면 눌린 머리라는 그 말 저 좀 인정을 합니다. 모자 쓰면 눌린 머리가 맞긴 한데 약간 만지면 부드러운 괜찮아. 어. 봄동 위에다가 이제 고기 다 두 점 고기 다 두 점 다 얹고 자 팽이버섯 다 얹고 다가 깻잎 하나 다 얹고 풀을 많이 무야 건강해. 여기다가 밥 조금. 밥은 맛있으니까. 화면으로 보기엔 또 고기가 안 보이네요.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좀 더 얹겠습니다. 짜잔. 됐어. 빨면 되지 뭐. 배만 없었으면 뭐 바닥에 흘려? 저 이번에 다이어트 성공했잖아요. 이제 운동하면서 먹방을 하려고요. 원래 하던 운동 그대로 하고 먹을 때 좀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려고요. 이게 다이어트에는 또 탄수화물이 적이라서 탄수화물보다는 고기를 많이 먹자 요런 마인드로 이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먹고 나서 밥 먹는 거 비밀이요. 조용히 하세요. 닭갈비가 맵진 않아요. 약간 좀 달달한 맛입니다. 딱 밥 도둑. 병진 형님 닭갈비 숙제인가요? 이게 이 집이 병진갈비라고 병진이 집에서 만든 건데 기가 막혀. 야 이거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맛있네. 병진갈비. 여러분 닭갈비는 병진갈비로. 제가 쌀밥을 진짜 오래 참았거든요. 진짜 밥만큼 사람이 힘든 게 없어. 밥장. 쌀밥장. 머리는 이번에 한번 이쁘게 바꿔봤어요. 좀 잘 된 것 같아. 이마트 닭갈비인데 안에 이렇게 떡도 들어있어요. 별떡. 얘도 이거 쌈위에 얹어. 밥 좀 같이 얹고. 별풍선 유도 아닙니다. 와.
용사님, 병지님, 햄찌 어떤 애칭이 가장 마음에 드나요? 저는 이제 잘생긴 병지님. 짜잔. 좀 적당히 쌓여야겠다. 병진이 형님 우동 사료 넣어요. 우동 사료 안 삶았어. 아, 내가 당면이라도 좀 이제 삶아 놓을 걸. 그거 좀 아쉽네. 지금 밥볶이에는 너무 너무 많아. 좀 더 먹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짜잔. 지금 밥 볶을까요? 지금 퍼온 밥 다 먹고 밥 볶을 거 따로 하려고 그랬는데. 알겠어요. 그럼 지금 볶고 옵시다. 밥은 이만큼 되겠죠? 아, 깻잎도 좀 있어 넣어주고. 아, 용사 지민님! 고마워요. 이거 잠시만. 야, 치즈 냄새가 와. 말 다 했다. 원래 이런 것도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어요. 조금 뜨거워가지고 좀 놀랐네요. 뜨거운 척이 아니라 진짜 뜨거워요. 내가 얼마 뜨거우면 이렇게 난리 피우겠어. 맛있어, 맛있네. 마사나이가 그 깔고가지고 난리 부르쓰고. 병진 컷이라고 요즘에 유행하는 컷인데 다들 미용실 가서 하세요. 추천드립니다. 근데 이 컷 하면 단점이 있어요. 다운 스트레이트라고 밑으로 이거를 내리는 거거든요. 밑으로 스트레이트를 하는 건데 여기에다가 양념을 양념이란다. 여기다 이제 약품을 바르는데 약품이 피부에 닿을 수밖에 없어.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. 여러분, 밥 먹는데 설거지 얘기하지 말아주세요. 보는 것만으로도 착잡하거든요. 이거 좀 뜨거운 물 해가지고 하면은 잘 될 것 같기도 하고. 이거 먹자마자 바로 물 담가놔야겠다. 아직도 열기가 남아있어가지고. 근데 이제 슬슬 좀 식고 있어. 물 담고 불에 한번 끓이면은 허물 벗겨져, 잘 벗겨져요. 고마워요.
아, 야, 역시 좀 탄수들이 맛있어. 이게 약간 그 탄 맛이라 해야 되나? 누린 맛이라 해야 되나? 맛있어. 아, 너무 흔들렸나요? 미안해요.